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3월 첫날부터 강원 동해안에는 90cm에 가까운 눈이 쏟아져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었죠. 이제 본격적인 제설 작업이 시작되면서 폭설에 고립됐던 산간마을 주민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박상희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대산 자락의 한 산골입니다. 저 멀리 언덕 위에 흰눈에 뒤덮인 민가가 눈에 띕니다. 노 부부가 사는 곳으로 폭설이 내린 날 밤부터 고립돼 전기와 물이 끊긴 상태에서 연탄난로에 의지해 꼬박 하루를 버텼습니다. 도랑이 옆에 있거든. 그래서 개울물 퍼다가 라면 삶아 먹고 저녁에 이제 오후 5시 되니까 불이 들어와서 이제 밥을 한 숟가락 해 먹었지. 이 일대 60여 가구는 눈 오던 첫날부터 마을 도로가 막혀 고립됐습니다. 눈이 그치자 부러진 전봇대를 복구하고 눈을 치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산간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양이 좀 많아요. 예, 치울 양도 많고 좀 많이 늦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제설 작업은 산간 도로를 중심으로 하루 종일 이어져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강원도 내 4개 시군 9개 노선이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이번 폭설로 농업시설 450여 동이 파손됐고 인삼밭 등 97만 제곱미터가 눈 피해를 입어 피해액이 벌써 54억 원을 넘었습니다. 무너진 시설물 위에 쌓인 눈의 양이 워낙 많아 주민들은 치울 엄두를 못 내고 녹기만을 기다릴 처지입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장비 수배가 좀 어렵긴 한데 최대한 저희가 빨리 제설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시군은 오는 11일까지 폭설 피해를 접수하고 15일까지 정밀 피해 조사를 끝낸 뒤 복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입니다.